시청자의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토요일의 본분 출신 프로젝트 이상웅전 최고의 웃음 바이러스를 찾아라. 남희석 김대동의 웃음 바이러스. 토요일 저녁 웃음 대폭발 남희석 김대동의 웃음 바이러스. 같이 할라나 혼자 먹을 거야. 날라갔는데요. 아니 카메라 감독님 김재동 씨 전용 카메라를 주신대잖아요. 자 오늘도 인하공업 전문대학에 네. 나와서 웃음 바이러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만 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네. 아 이분 말이죠. 방송국에서 만나는 것보다 저와는 행사장에서 만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온 마을 축제에 다 다니시고 계시고 대한민국 읍면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분의 생명력은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읍면 다니는 축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게 사상 최초로 원일기 할 때 나가서 언뚝에서 행사를 하십니다. 그렇죠. 짤짤아! 네, 그만하자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차전놀이 할 때 옆에서 행사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소리합니다! 작은 장씨입니다! 요즘 바쁘시죠? 그럼요. 네. 저희는 두 명 이상 모이면 벌써 대선이니까. 정말. 정말 나오기 힘든 자세 아닙니까? 어머나 끝나고 나서 발라드로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발라드로 돌아가시려고 지금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네. 아, 향후 6년간 행사가 이미 예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자 오늘 우리 팀은 레몬향 톡 튀기는 느낌 움직이는 비타민 C 3,000mg 성은이 만급하여이다. 게스트에 맞춰서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아, 이거 기본이라고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당신 오늘 자두 나와? 네. 그게 아니라. 우리 팀에 또 아주 숨겨놓은 귀한 게스트 한 분이 있습니다. 아, 제가 미리 대본을 봤는데 아, 대본을 보지 않고 이분이 나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어떻게요? 왜냐하면 오프닝을 하고 있는 동안 술 냄새가 쏙 비밀 게스트, 비밀 게스트. 비밀 게스트. 네, 아주 귀하게 네네. 보신 분입니다. 네네네. 사우디에서 오신 압둘라 영 3세를 모시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야. 이야. 이게 뭐야? 멋있게라고 그랬잖아. 아, 너무 기다리다 짚어가지고. 나 멋있게 나오는. 오늘 아침에 우리 또 사람들 기분을 이렇게 쭉쭉 올려주는 데는 장윤정 씨 노래 많은 게였거든요. 비타민 C, D, E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네. 장윤정, 무슨 뭐 홍삼정 이런 거 복용할 필요 없어요. 네. 장윤정 하다 복용하면 끝납니다.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야, 말 없이 그냥 가세요. 짠짠짠짠짠. 여기 송대관 이어갈까? 이어가봐요. 자면가세요. 예정된 시간. 태진아는 영어를 못 와요. 성은 씨 노래 또 안 들어보시죠? 아, 안 들어보시죠? 성은 씨 노래! 네. 나의 유혹은 달콤한 꿈처럼 깊은 향기로 날 좋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야, 우리 오늘 또 이거 말이죠, 이남웅 당신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다 해놓고. 와, 다 했다. 아, 다 했습니까? 네. 저 그 춤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갈까말까 로봇캅 이상한 거잖아요. 진짜. 시작!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아니, 그거 내가 알려줄게요. 아니라 앞뜨거 춤이네, 앞뜨거. 앞뜨거 춤. 지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먼 학교에 비행기가 안 서 있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항공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학생들을 육성하는 불안 학교입니다. 아, 오늘 네. 바로 이곳에서 네. 한번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결에 앞서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결에 앞서서 말이죠. 또 팀워크 따지기. 네. 지난주에 말이죠. 네네. MC몽이 나와서 저희들이 원숭이들을 웃기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그... 잠깐만, 그게 웃겨요? 네? 원숭이를 웃길 수가 있어요? 그럼요. 아 진짜로요? 우리 첫회에는 뭐 방송이 안 나가서 그렇지 메뚜기를 네. 웃기려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로요? 아 그럼요. 네. 방송 못 나갔잖아요. 네. 이거 자료화면이라도 보시죠. 아까워서 네. 그러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이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시간만 메뚜기를 웃겼는데 방송 못 나갔어. 다 그리고 나갔어. 기분 좋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웃어요. 웃어요? 네. 걔가 웃는 거 못 보셨죠? 네네. 자 남희석 딸 웃기입니다. 보십시오. 아 있잖아. 걔가 이렇게 웃는다고.
인터넷 찾아보고 있어. 개 웃는 거. 자, 오늘 정말 방송 편하게 하십니다. 보시죠, 그래놓고 인터넷 찾아보면 있어요. 제작진들이 전부 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있어. 자, 오늘 제 웃는 거 보세요. 딱 그러고 제 사진 이렇게 웃는 거 그거 아니죠? 아니요. 단체로 한번 웃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렇죠, 아침에 그렇죠. 웃는 게 8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웃는 걸로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 매력 포인트가 뭐냐? 매력! 목젖! 웃을 때 그게 제대로 떨려준대요. 아니에요. 야, 이제 목젖을 웃기는 사람은 내가 잡았다. 나 변도선 볼래? 변도선 볼게요! 야, 칼빈다, 윤 같다? 야, 좋아하죠! 하지 마요! 나 골반 좀 맞아, 골반! 나 골반 맞아, 골반! 세상 여러분, 재산! 이때도 달팽이 광고요! 자, 한번 멋지게 목젖을 한번 보이면서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잠깐만. 건조하게 할게요. 뭔가 앞에서 웃겨줘 봐봐. 아니야. 그래야지 웃지. 자, 하나, 둘, 셋! 아침 9시에 웃음 바이러스 특훈 말라뮤트를 웃겨라. 오늘의 웃겨야 될 도전 이분은 눈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요. 카메라가 3대 나왔습니다. 네. 두 대는 사람 6명을 찍고 한 대는 개만 전용을 찍고 이게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에 의해서 개만도 못한 대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우리 장은영 씨는 말이죠. 네. 말라뮤트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 도그쇼. 네네네. 그런 행사에도 제가 가서 어머나를 불렀었는데 걔들과 함께 패션쇼 하듯이 이렇게 네네. 행진도 하고 그럴 줄 알고 갔는데 딱 갔더니 이런 개들이 한 15마리가 방목된 채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때 스텝 딱 두 명 놓고 노래를 했어요. 6곡을 앵콜까지 해서 6곡을 개들을 앞에 두고 어머나를 시작을 해서 청초 메들리를 쭉 불렀는데요. 얘네들이 놀란 거야. 태어나서 이렇게 큰 음향을 처음 부른 거예요. 네네. 갑자기 주저대고 영역 표시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야, 알몽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행동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 엉덩이 깨물고 도망가. 그러면 오늘은 엉덩이를 깨물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달봉이 앉아. 네. 달봉이 앉아. 손. 그렇지. 오! 오! 어, 야! 뽀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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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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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 일로 와. 어떡해. 일로 와. 웃고. 웃고. 와! 기권하겠습니다. 달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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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그렇지. 어? 좋아. 어. 그렇지. 달봉아 해줘야 됩니다. 좋았어. 옆에서 노래 불러줄게.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너 나 나치고. 저번에 그 행사 때 이렇게 얘가 하신 있었던 거예요. 거 얘가 있었던 거 아, 얘가 있었구나. 먹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 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도 뭐든 상관없어요. 이거 녹화 끝날 때까지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달봉아, 가봐. 응? 여기 올 거야? 여기가 이게 이쪽으로 나온다. 야, 이거 봐. 이쪽으로 나와. 없네. 어머! 이제 화나는 거 어디 갔니? 달봉아, 눈 좀 신기하다. 잘 봐. 눈은 우리 더 신기해. 아, 이거 진짜 달봉아, 잘 봐.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눈으로 나와. 네 여기서 나가지고 여기서 나오냐? 어머! 그래, 아유, 좋아하잖아. 달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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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달봉아, 알겠네. 알았어. 잠깐만요. 몰라. 여기, 여기. 자, 거기다. 가자. 쌈지를 먹다 남겨놓은 경우가 있어요. 욕도 남겨가지고. 솔직히 그러면요, 달봉이한테 그 혓바닥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저 사람하고 키스한 지도 오래됐어요. 네? 지금 달봉이한테 지금 키스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맨처음에서 말씀드린 여자분 게스트를 때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 주는 아주 재밌겠네. 이번 주는 괜찮네. 달봉 씨가. 네네.
풀 스윙으로 보이시죠? 네. 제동이 오빠 안경 벗어주세요. 아 이거 네. 웬만한 방송 프로에서는 법을 알죠. 안 벗는 건데. 법을 알죠. 아 안경 풀게요. 아유! 아유! 안경 끼워! 안경 끼워! 엔지 엔지 아, 다 맞았어요. 아, 다 맞았죠? 다 맞았어요. 잘했고. 네. 네네. 어, 다음 주에 또 봐요. 자, 일로 와요. 상우씨 뭐라고? 치면 오바를 해주잖아요. 자, 살짝 치면은 이제 이런 걸 배워두라고요. 오락부에서. 자, 여기서. 알았어요. 형, 나도 한 번만 쳐줘요. 아니, 막. 아니, 되게 재밌다. 되게 하고 싶지? 어, 형은 내가 쳐줘. 진짜 재밌다. 아, 진짜 재밌다. 오바하는 거. 오바하는 게 되는데. 아, 윤정 씨 오바 연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아, 저 나름대로 연기. 가볍게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바 연기! 형, 이거 우리 이거 하자. 이거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봉으로 쳤어요. 나 진짜 안 돼. 드디어 본격 출발! 이미 대결은 시작됐다. 과연 누가 울트라 최강 코믹 웃음 바이러스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역시 그 대학의 공기는 말이죠. 네. 네? 이게 그 나무가 풋풋한 게 아니라 네. 학생들이 풋풋합니다. 그럼요. 그냥 자체만으로도 풋풋하잖아요. 윤정 씨는 대학교에 여러 번 만에 오시는 거죠? 그쵸. 저도 졸업한 지 한 3년. 아니요. 행사가. 5월 달에 가고 있죠. 어, 예. 그죠? 5월 달 뭐 시즌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아, 이쪽에 또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네. 안녕하세요. 뭐합니까? 나와요. 어머, 이게 뭐야? 봤죠? 봤죠? 팬레터 봤죠? 제가 이 정도입니다. 오빠래. 오빠? 그거 보세요. 오빠잖아요. 오빠인데? 네. 이름이 제동이 아니에요. 그럼요. 예? 네? 말하면 안 돼요? 언제죠? 이니셜만. M. M.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M. 원래 제 이름이 민동이었어요. 김민동. 본명이 원래 김민동이었어요. 자, 이 남자한테 누가 사고를 할 겁니까? 아, 그래요? 누가요? 누가요? 아, 저분이요? 어, 아, 저희를 버리시고 쌩쌩 날리시니 깜짝 놀랐네요. 감독님 지금 카메라 뒤에 있는 컨텐츠로 더 맞은 거 아세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계세요? 본인이 좋아하고 몰라요. 있지? 몰라요. 오늘 처음 고백. 네. 짝사랑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두 달. 그분은 여자친구가 지금 없어요? 네. 아... 확실합니까? 네. 조사했어요. 조사했어요? 네. 이분들 거의 뭐. 거의 국정원 사람들입니다. 조사 확실하게 했어요. 이걸 한번 펼쳐봅시다. 그래요. 이야! 어이구! 이거 안 돼, 이거 촬영을 이야! 이거 만드는 데 얼마 걸렸어요? 3주. 이 나한테 두 장만 만들어줬어. 이걸 나한테 두 장만 만들어줬어. 너무 귀엽다. 뭐라고 했는데? 입국 신고서에 예. 목적지가 어디냐니까 네. 엠모 오빠 마음 속에 더 웃긴 거. 뭐야? 여행 목적. 여행 목적. 어, 오빠 마음에 누가 있는지 탐색한다. 우리는 이런 거 옛날에 짝사랑할 때 뭘 내냐면 뭐 전입 신고 이런 걸로 했거든요. 동사무소 가서 전입 신고 서류 이런 걸로 그런 걸로 했었는데 뭐야? 왜? 네. 아니에요. 그래 안 보면 돼, 안 보면 돼.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보고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공전의 그 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신민섭이라고 합니다. 야. 지금 사실은 학교 위치를 좀 강당 건물 위치를 좀 알려달라고 저희들이 그 동아리 연합회 회장님을 섭외를 했는데 현장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를 좀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누구죠? 그 길 안내해 주시는 그런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1대6 소개팅을 저희들이 주셨습니다. 1대6 소개팅. 네,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가봐요. 혹시 킹카세요? 네. 학교 킹카다. 학교 킹카. 본인이 학교 킹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본 적 없는 얘기지만 조금 인정. 오늘 만약에 커플이 연결이 되면 제가 사회 봅니다. 이 두 분 결혼식에 꼬리만 하면 제가 사회 봅니다. 제가 축가 부를게요 그러면. 무료로. 네. 무료로? 네, 무료. 무료 하실 거예요? 축가는 무료입니다. 축가 무료. 자, 네, 민섭 씨를 짝사랑하신 분. 하나, 둘, 셋 하면 앞으로 한 걸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나오세요. 이런 거 말이죠. 자, 준비. 자, 이런 거 안 좋아요. 옛날 유머거든요. 자,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셋은 장윤정 씨가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민섭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보기만 봐도 좋아요? 지금 민섭 씨를 못 보고 계속 저를 쳐다봐요. 이쪽을 보면 가슴이 떨리니까 이쪽 보고 진정시켰다가 다시 이쪽 보고 진정시켰다가 이쪽 보고. 많이 떨어지 마. 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날이 꼭 오겠죠? 손 한번 잡으세요. 친구니까. 사진처럼. 친구니까. 와. 좋다. 좋네. 민섭 군, 전홍양. 이제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가는 길에 끝없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비 신랑 신부 행진 축하! 지금 아까까지 시끌벅적하다가 네. 방송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의실에서 가장 어색한 분위기는 누구냐면 교수님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소개해야 될 줄은 모르고 네, 반갑습니다. 이야. 이 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네. 왜냐하면 기말고사 성적이 나올 때가 다 됐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까? 예예. 예. 오늘 윤정 씨를 공주님으로 한번 만들어드릴게요. 정말요? 네. 한번 그럼 윤정 씨가 네? 한번 누가 안내를 맡아줬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자. 보자. 이렇게 네 분, 다섯 분 계신 거예요? 저쪽에도 있는데. 저 남자분께서 그렇게 네. 화를 내시면서 이쪽에도 있는데! 장윤정 씨 좋아하는 노래 있습니까? 어머나밖에 없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장윤정 씨 좋아하는 노래. 어머나. 어머나. 짠짜라 누구야? 어머나 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교체됐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짠짜라. 저도 악수 한번. 네? 악수. 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그래 나오세요. 다른 사람들 다 오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고 지금 녹화는 안 되잖아. 알았어요. 같이 안내하세요. 애인 있습니까? 네. 있다고요? 있어요? 여기 있대요. 여기 있어요? 어머! 저분이 애인이에요? 어머. 다른 분들 다 놀리는데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저 여자분 본인도 놀라고 있다는 생각. 밝혀주세요. 시십니까? 너무 예쁘시네. 왜 이런 결심을? 그리고 우리 과에 또 이과에 또 재밌는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쌍꺼풀은 수술하신 거죠? 아닙니까? 이 쌍꺼풀이 예사 쌍꺼풀이 아닌데요.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호텔 그럴까요? 네네. 젊은 호텔인들의 육성을 양성한 육성인들의 약성을. 잘했습니다. 네. 충분히 재밌었습니다. 자.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짤리는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영화배우 유승범 씨입니다. 유승범이자 또 다른 게 가능합니다. 따라. 유승범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박지성 요즘 별명 많아요. 박지성. 요즘 뭐 많다 봐. 아, 남희석인데. 또 따로 있는 사람. 네, 그리고 하면은 우리 치과에서 홍지호. 아, 이분은 뭐든 갖다 붙이면 다 닮았습니다.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세바스찬 3세. 잠시 하나 좀 맞대기 하나만 보시죠. 코끼리 검. 좋아, 좋아. 도마베. 네, 도마베. 다 지켜버리겠다. 아, 지금 뭐, 아, 장윤정 씨의 인기가 난립니다.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있고. 남자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뒤로 가요, 뒤로. 남자친구 있는 사람 다 뒤로 가야 돼. 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하공정 기획과 실송알 2학년 박성혁이라고 합니다. 박찬호 선수를 살짝 닮은 것 같아요. 네. 아, 진짜로? 네. 머리 모양도 그렇고. 아, 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어, 수염도 그렇고. 이야, 선빠인데요. 아, 저쪽! 저희 동아리 애들입니다, 후배들. 후배들. 아, 이거 만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 촬영한 거 아니에요, 저? 네.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늦었잖아요. 만든 이유. 열렬한 아, 팬입니다. 너무 팬이어서요. 너무 좋아요.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아, 촬영 끝났으니까 가지고 갈게요. 이게 다른 학교에서도 제가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까? 아, 이건 본인 겁니까? 빌렸습니다. 사람들이 메이크업이나 해. 이거, 아, 이거 가려야 되나요? 이거? 아, 그래요. 예. 괜찮은 겁니까? 이거 공동구매랑 18,000원. 아, 네. 그, 저기. 혹시 아니, 아니 웃겨서 그래요. 저도 웃겨요 지금. 아, 저도 웃긴 거 웃겨 저는. 근래 100승을 달성하셨는데 예, 예, 아, 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컨트롤이나 제구리요? 어떤 야. 자, 시간 남으면 한번 때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 남으면 알겠습니다. 장윤정 씨 노래 할 줄 압니까? 박찬호 선수 장윤정 씨.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남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 돼요, 이래요. 이상하게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노래 또 할 줄 아는 거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조성호 제가 조성모 못 참아요. 이번 판은 나갑니다. 다음 판을 기대하세요. 다음 판도 나가리면 자유전환 키스합니다. 한 박 자시고, 두 박 자시고, 세 박 자 맞으시고, 원, 투, 쓰리, 포. 이번 판. 제가 약 5년 전에 네. 대학 1학년 때 준비하기 네. 전에 제가 아기 공룡 둘리 동영 있잖아요. 5년 전에 대학 1학년 했습니다. 지금 모 방송에서 하는 그 무슨 막무가내 하여튼 애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 표절당한 거죠 제가. 어, 정말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표절당한 거죠. 세상이 무섭더라고요. 박찬호 선수도 본인한테 얼굴 표절당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안하죠 제가. 제가 조금 미안하죠. 이건 꼭 메고 써야 돼요? 네, 테니스 동아리니까. 아. 그거 표절당한 거 한번 해봅시다. 표절당한 거. 하나, 둘, 셋, 넷. Don't fake. 땀땀땀땀 야리 봐도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둘이 둘이 비가 타고 이 학교에 정말 멋진 모습이네요. 지금 너무 잘 어울려요. 어? 예. 예전에 태어났더라면 뭘 했을까요? 저요. 김선달. 김선달이 세월을 넣어서 시옷자가 기억으로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김건달로 바뀌면
낡은 달이죠? 자,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명물을 떠서서 예. 네, 이 학교 명물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물 찾아서 갑시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반갑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네, 바로 여기 있어요. 반갑습니다. 이 학교 명물. 잠깐만, 아니, 이 친구가 명물이에요? 예. 앉아있다 일어났을 뿐인데 벨트를 터뜨렸어요. 되게 힘주는데 힘이 풀렸어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방실이. 아, 방실이 씨요. 안 닮았는데? 아니요, 풍채가 닮았어요. 아유, 오늘 김창렬 씨가 웃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채로 나와서 계속 웃었어요. 아, 웃음은 그럼요. 남이 웃는 웃음도 남에게 웃음을 줄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뭘 보여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웃고 피를 토해 목을 사가 피를 토하며 아이고요, 구리야. 거짓말이죠. 그대 날 떠나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자, 근데 이걸 아직 못 든다. 이거 많이 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많이 없어요. 이렇게 내려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가수들이 이거 왜 이러는지 아세요? 이래야 아까, 출연료가 더블로 나와요. 그렇죠. 흔들고 한다고. 그럼 아까 인트로 때 저 이렇게 등등등등 하고 내려온 거는 따따블인가요? 그리고 또 뭐 춤도 혹시 가능합니까? 성원씨도 한번 이쪽에 좀 걸어오면서 해야 돼요. 아, 진짜 이걸 또? 요거 마음에 드네요, 요거. 어? 이거. 여기에 또 다른 거. 아, 다른 거. 양종철. 그 양종철 씨. 양종철 흉내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이죠. 아. 이거 잘 나간다. 이거 좋은데요? 양종철 씨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누가 했던 건데요? 이걸 한번 섞어보죠. 왜 나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요. 자, TV 연기. 자, 다음에 과장된 연기. 왜 나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미쳐버리겠다고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못합니다. 진짜 할 수 있어요. 왜 나 안 되는 거야? 봐봐, 한 사람 할 수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여태 마음은 그대랍니다. 안 좋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좋다. 좋네. 안 돼. 저는 특히 그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할 때 거기서 살짝 꺾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이 부분을 잘 들으세요. 어떻게 그 여기서 이렇게 딱 꺾여요? 야, 거기 봤어요? 오늘 보니까는요. 네. 여기 정말 아주 아리따운 여학생이 많아요, 여기요. 아, 대단합니다. 네? 아, 대한민국 남학생들이 소개팅을 하고 싶은 학과 1위! 인하공정 항공운항과의 스마일 킹 여학생들을 모십니다. 박수! 박수! 스마일 퀸으로 어떻게 해서 선정되게 되신 겁니까? 적당히 투표와 면접을 통해서 스마일 콘테스트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나, 둘. 이겁니다. 이걸 뭘 짜고 해요. 근데 이겁니다. 요거. 야! 항공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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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야야야! 화이팅! 화이팅! 야야야! 네네. 박수! 네. 분들이 워낙에 그 예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웅성거리고 여자분들은 전부 다
너무 그렇게 질투하시면 안 됩니다. 장윤 씨가 보시기에 여기 뭐 학생들 좀 마음에 드는 학생 있습니까? 좀 특이해 보이는 학생 혹시 없어요? 저 친구야. 저 친구 저기 좀 덩치 큰 친구요? 네. 운동 선수세요? 네. 무슨 운동이요? 씨름하는 거. 씨름이요? 아, 씨름. 말을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네?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없는데요? 없어요? 네. 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대구 사시죠? 아, 네? 대구 사시죠? 어머, 관심도 많으신 거 좋아해요. 저 대구 살아요. 아, 대구 살아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지금 몇 살이세요? 22살이요. 너무 동안이세요. 아, 이야, 아, 이 뒤에 있으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아, 정말요? 아, 친구분들 다 됐습니까? 씨름 하는 친구분들? 다 비슷한 분들이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야, 그리고 씨름 하는 분들은 역시 다른 분들은 친구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얘기하고 그런데 전부 다. 대단합니다. 장윤정 씨 옆에 계신데 장윤정 씨한테 뭐 하고 싶은 말, 평소에 하고 싶은 말 있었습니까? 한번 안아봐도 돼요? 네? 안아보면 안 됩니다. 안아봐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장윤... 법적으로 걸립니다. 안아봐도 됩니다. 안아봐도 됩니까? MC 권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아봐도 됩니다. 저는 실수기 때문에. 저를 한번 안아보세요. 볼까요? 자, 전화가 왜 이렇게 됩니까? 자, 여기다가 던져버릴게요. 호동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아니요 아니요. 진짜 좋아요? 저 호동이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합니다. 아 정말. 아 그리고 저는 이분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였냐면 이분이 뜨니까 저쪽에서 야 이쪽으로 던져. 너무 무서워. 아무나 안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매니저 한번 안아보세요. 저. 야, 괜찮네. 오, 야, 괜찮네. 벌써 운동선수 틀립니다. 박수를 한번 하세요. 야, 유도 선수와 씨름 선수가 만났습니다. 유도보다 씨름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전통 운동. 한국 전통 운동이다. 예. 아, 제가 왜 이렇게 웃냐면, 아, 저 뒤에 초등학생 둘 있어. 저한테, 김재동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참겠는데 옆에 있는 애가 가자 김재동이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이렇게 무술한 사람들만 모았습니다. 무슨 무술해요? 이러세요. 검정띠에 힘. 검은띠입니다. 일단 두 어린이에게 이 나라의 새싹들에게 박수. 아저씨가 올라온 기념으로 놀이기구 한번 세워드릴게요. 어느 놀이기구 탈래요? 씨름 놀이기구 있고 유도 놀이기구 있어요. 뭐 탈래요? 준비 시작! 혼이 다 빠졌어요. 혼이 다 빠졌어요. 자, 돈 없네요. 자, 두 어린이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도가 씨름보다 좋은 이유? 예, 씨름이 좋습니다. 아, 저 뒤에 씨름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씨름부가 없다고 생각하고 유도가 좋습니까? 씨름이 좋습니까? 예, 유도가 좋습니다. 자, 씨름부를 보시고 유도가 좋습니까? 씨름이 좋습니까? 씨름이 제일 좋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오실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아, 여기 아주 네, 인사는 내가 또 여자들한테 또 개인기에 또 그렇게 또 울려서 또 개인기 준비했습니다. 개인기. 아 개인기. 안녕하십니까 최향락입니다. 어떻게 그런지 또 내가 불러드린다. 정말 이 벨소리 공짜로 즐거움을 받았단 말이야 그냥. 그게 지상 최대 방송 MBC 우승 바이러스란 말이야. 네, 마지막은 뭐.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엄기영입니다. 인하공전에 오늘 남희석 씨와 김재동 씨가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먼저 김재동 특파원. 네, 김재동 특파원. 김재동 특파원. 남희석 씨. 네, 남희석 씨는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번 인하공전에 나가 있는 남희석 특파원. 안녕하세요. 남희석입니다. 제가 주름이 몇 개지 안 돼. 나도 사실 몰라요. 네. 아유, 이상입니다. 웃음 바이러스를 찾아낸 임무 완수. 이렇게 상쾌 통쾌한 웃음 대결 지금부터 시작이다. 웃겨야 산다. 상대 팀을 웃겨라. 아 오늘 정말 통으로
토요일을 네. 위해서 비웠거든요. 네. 오늘 하루 정도면 행사가 한 5개 정도는 없어지는 건데도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행복했어요. 네. 정말 완전 행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이번에 내일 나올 팀 말이죠. 정말 대단한 팀 오셨습니다. 반응 왔죠? 막을 열겠습니다. 짜잔. 머리라 그랬는데 사자가 화내면 안 되잖아요. 좋은 상황이잖아. 아, 우리말을 못 알아듣죠? 좋습니다. 아, 다음 사자는 말이죠. 특별히 제가 해드리도록 이승엽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박찬호와 이승엽의 만남 처음인데요. 야, 뒤에 조심해라. 공을 안 던져요. 내가? 네. 내가 던져. 아, 그래요? 일단 박찬호가 공을 던져야 된대. 난 김병현. 투수를 누구라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선동열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럼 강병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찾고 있는 거예요, 강병규로. 네. 박찬호 승리한 다음에 다음 스포츠 신문 일면 기사. 아, 예, 예. 아, 사진, 예. 아, 일면 기사 급하죠. 여기 와요. 여기 와요. 나가자. 나가자, 박찬호. 자, 가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방을 열어주십시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예요, 갑자기? 주먹이 운다의 유승범 씨입니다. 주먹이 운다. 자, 다음 번 나와주십시오. 끝났습니까? 이분은 치과 의사 홍지호 씨입니다. 모두들 경건하게 환호해주십시오. 윌리엄 세바스찬 3세 임혁필 씨입니다. 주먹은 계속 울고 있습니다. 코끼리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코끼리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먹은 좀 그만 울면 안 되겠습니까? 주먹은 계속 울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나. 인하공학전문대학에 인하공학전문대학에 명문이 등장하십니다. 지금 이제 이분은 거의 사람 목소리를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렇죠. 원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회오리 코끼리 한번 보여드려. 회오리 코끼리. 솔직히 말해서 코끼리 키우고 싶습니다. 이게 반복으로 한 50번 들었거든.
팁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요. 이미 중독되신 것 같아요. 네. 난 저 소리 안 들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스트레스가 쫙 끌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남희석, 김재동이 펼친 세계의 웃음 대결. 과연 인하궁전 최고의 웃음 바이러스를 찾은 MC는 누가 될 것인가? 남희석 팀 승리. 이번 주에 남희석 씨 팀이 졌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코끼리에게 졌습니다.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네, 김재동 씨의 벌칙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서라고. 웃어주세요. 빨리 가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내가 안 할 줄 알았지, 내가. 손으로 붙여. 자, 오늘 웃음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야!